버스킹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탄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전기를 끌어올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죠. 네, 끌어온다고. 그러면 네. 이제 건전지를 사서 그렇죠. 쓰던가 그렇게 발전기를 쓰고 쓰던가. 네. 한데 이게 앰프가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들도 막 무슨 AA 배터리 막 9개 들어가 뭐 12개 들어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 값이 또 이게 무시 못 하거든요. 만만치 않죠. 네, 만만치 않죠. 그래서 충전이 가능한 앰프가 있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이 바로 그런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는 버스킹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배터리로도 구동이 가능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배터리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네, 맞아요. 네, 충전이 기본 기능이고 연결해놓고 그냥 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만 부지런하게 미리 전날에 충전을 그냥 뭐 휴대폰 충전하듯이 충전해놓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라우드박스 미니 처지라는 제품입니다. 처지! 네, 처지. 이 피시맨의 지금 앰프들이 요새 어쿠스틱 기타 앰프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이 AR 밑에 이 비어있는 어떤 정말 불모지 같은 곳에 피시맨이 정말 좋은 어떤 새로운 가격대의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가대에 특히 우리 라우드박스 미니 60W가 해준 이 업적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할인가가 62만원에 출시가 되어 있는데 거의 뭐 AR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에 세대 살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네, 랜드마크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전에 했던 120W가 105만원. 그렇죠. 이것도 사실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비싼 건데 사실 어쿠스틱 기타 앰프 생각을 AR을 기준으로 해보면 그 밑에 다 저렴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120W인데 심지어 저희가 60W 때 미러볼트로 놓고 찬찬찬을 불렀고요. 120W 때는 흑백으로 해놓고 우리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또 이제 팝송으로 한번 가서 네. 장르도 다르게 해서 오늘 한번 또 버스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라우드박스 미니 기본 60W에 충전이 가능한 그런 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약간 틸트가 되어 있어갖고 좀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맞아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 좀 더 현장용으로 개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블루투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죠? 좋은 네, 기능 중에 하나죠. 이 충전과 블루투스 그리고 약간 야외형으로 개량된 외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가격대가 20만원 정도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친 그런 스펙들인 것 같습니다. 이 블루투스 기능 처음 페어링 하실 때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켜지잖아요. 그 다음에 5초 이상 누르고 계시면은 이 전멸이 느린 전멸에서 빠른 전멸로 바뀌거든요. 바뀐 거예요. 네. 아니 이거 말고 다다다다닥 해요. 어, 그래요?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미 페어링이 되어 있는 상태래 가지고 그런데 페어링이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바꿔볼게요. 자, 저도 블루투스를 끄고 자 아예 이거를 없애버 등록 해제해 버리겠습니다. 자 등록 해제해 버리고 블루투스를 켠 상태에서 하고 꾹 누르고 있으면. 이때 찾기를 누르면은 이때 찾습니다. 그래서 기본 페어링 상태에서는 못 찾으니까 최초 등록을 하실 때는 꼭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고요. 찾기를 해도 잘 못 찾네요. 네, 바로 찾았어요. 4 버튼 HS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누르면 오디오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뜨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딱 뜨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배터리에 녹색불 들어와 있잖아요. 파워 켜져 있고 배터리 녹색불, 로우 배터리 차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무것도 안 꽂아놓은 상태예요. 여기 아답터가 있는데 이거를 꽂아놓지 않아도 지금 배터리를 풀 상태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볼륨으로 12시간 간다고 하는데 뭐 약간 버스킹 상황에서 볼륨 높여놓고 하면은 그래도 12시간 얘기했으면 7, 8시간은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는 네,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누가 7시간을 버스킹을 합니까? 그렇죠. 못합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한번 충전으로 얼마든지 버스킹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로우 배터리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꽂으면은 변함없이 그냥 배터리 상태인데 여기서 전원을 끄면 이렇게 차징으로 바뀌죠. 여기서 이걸 빼면 차징이 꺼집니다. 그리고 켜면 바로 배터리가 온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좋은 그 사운드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떴죠. 네 미디 오디오로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타 사운드 한번 모니터 해볼까요? 네, 스트로크부터 어떻게 미들로 네. 네. 아니 아니야. 전부 네. 다 맞춰 놓고. 아, 기본으로 네. 네, 기본으로 먼저 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운드 어떻게 되는지. 괜찮을 거예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LL16으로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자글자글하게 이런 세팅 하실 수 있고요. 묵직하게 이렇게도 세팅 하실 수 있고요. 네, 핑거 사운드 이거 하이 좀 뺄게요. 네, 베이스 좀 주고. 네, 코러스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마일드 코러스고요. 헤비 코러스. 뭐 헤비 코러스도 괜찮네요, 듣기가. 좋네요. 괜찮아요. 네, 해상도도 좋고 기타 톤은. 역시나 PC맨에서 제공하는 그런 라우드 박스 네. 미니의 그 60W 퀄리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러면 한번 재생 장치로서 어떤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지 볼게요. 괜찮죠? 네. 하이드역도 잘 들려요. 아, 이 정도면 대말이 나오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예 블루투스 이렇게 되는 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블루투스가 되게 편하네. 우리 맨날 옥색 꺾고 막 퍽퍽 지직지직 막 이랬었는데 이거 아주 진짜 편하네. 자, 그리고 마이크 퀄리티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좋은데요. 이게 3밴드 이퀄라이저 하나도 안 만진 거거든요. 하이 조금 올려서 하하하 이런 숨소리 들어가게 주시면 충분히 좋은 사운드. 이거 2밴드 이퀄라이저입니다. 네. 리버브 많이 주시면은 이렇게 완전히 촉촉한 소리 네, 들으실 수가 있고 리버브 완전히 빼도 하이만 좀 잡아주시면은 기본적으로 깔끔한 톤이 나옵니다. 뻗어 나가는 거는 리버브만 이 정도 넣고 그럼 저희 버스킹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메리 유. 아.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그만해. 웃음> 네. 그만하라고. 네. 네, 이렇게 메리유 들어봤습니다. 제가 축가 때 자주 부르는 노래거든요. 네.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좋네요. 네, 신나게 또 버스킹으로 해 보니까 또 재밌네요. 네. 저희가 이제 또 다음번에는 또 이제 밀어볼 또 한번 타이밍이 또 요새 사장님이 약간 우리가 앰프 리뷰하면은 이런 거 하나씩 하니까 재미 붙이셨더라고요. 아이고. 자꾸 뭘 하라고. 뭐 하나 또 불러야지 또 이런다 자꾸. 네. 네. 이제 뭐 다음 턴에는 미러볼 한동안 안 꺼냈으니까 미러볼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정말 괜찮은 퀄리티의 버스킹 앰프가 나왔습니다. 물론 약간 약점은 있습니다. 버스킹 앰프에 과연 85만원을 투자하느냐의 문제죠. 그쵸? 왜냐하면 이게 현장으로 나갔을 때 이런 좋은 음질이라든가 깔깔하게 살아있는 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룸어쿠스틱에서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데 밖에 나가고 바람 한번 살랑 불면 하이 다 날아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운드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밖에다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그 가치 판단에 따라서 얘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뭐 이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는 한데 어쨌든 내가 여기에다 사운드적인 퀄리티를 투자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얘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해주는 충분한 것 같아요. 네, 확실합니다. 이 이상의 퀄리티는 사실 버스킹에서 굳이 필요가 없고 이 이상의 이제 퀄리티를 내실 거면 아예 진짜 큰 마음 먹고 발전기를 사는 게 나아요. 네. 발전기를 사는 게 나아요. 발전기 사서 우리 SA330 꽂아 네, 놓고 네, 이제 막 세팅해서 해놓고 마이크 막 이렇게 마이크 4대 연결해 놓고 밑에 우퍼 나오게 막 이렇게 하시든가 그 밑에는 이제 이게 거의 끝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기타 한 대 보컬 한 대로서 뽑아낼 수 있는 최적의 퀄리티. 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블루투스와 충전까지. 충분해. 네, 라우드박스 미니 차지. 전 마음에 들어요. 네, 버스킹의 어떤 퀄리티를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네,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0만 원이죠? 85만 원. 85만 원. 네, 명호씨 더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버스커들의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Great. Great. 네. 저는 The King of Busking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버스킹 앰프는 뭐 왕이네요. 이 정도 되면 무게 저기요? 아 들고 다닐만한가 그냥 제잔 얘기는 아니고요. 꽤 무겁긴 네. 해요, 근데 무겁습니다. 한번 달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점수를 주기 전에 그러니까 무게를 혹시? 달고 이게 메리트가 혹시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9.47kg, 네, 뭐 갈비뱃에서 진 사람이 들기에 뭐 적절한 무게인 것 같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85만원. 아, 확실히 가격이 비싸긴 하다. 비싸요. 네. 네, 점수 몇 대? 몇? 네, 8.5, 7.5.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버스킹 앰프에다가 어느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느냐의 그 가치에 따라서 딱 느껴지는 그럼요.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점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괜찮다 싶으면 이런 느낌을 맞아요. 거고요. 아, 좋은 건 알겠는데 굳이 버스킹에 저 정도까지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면 이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네, 이렇게 오늘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라우드박스 미니 차지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엔 밀어버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즈!